다음 뉴스입니다. 연예계에서 성폭력 사건이 끊이질 않습니다. 이번엔 배우 이서원 씨가 동료 연예인을 성추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루라 기자입니다. 영화와 TV에서 배우 MC로 활약 중인 21살의 이서원 씨. 지난달 8일 동료 연예인을 강제추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해당 여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신체 접촉을 시도했고 상대 여성이 이를 거부하며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자 흉기로 겁을 줬다는 겁니다. 이 씨 측은 해당 보도가 나온 뒤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불똥은 출연 중인 프로그램으로 번졌습니다. 이 씨가 출연하는 드라마는 이달 말 방영을 앞두고 하차를 통보했는데 이미 12회분을 촬영해 타격이 적지 않습니다. 그 캐릭터를 맡아줄 배우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이제 재촬영을 하거나 혹은 이제 편집을 통해서 방송에 차질이 없고 문제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 씨는 잇따른 시청자 항의로 음악 프로그램 MC에서도 사실상 퇴출됐습니다. 하지만 사건 후 한 달이나 아무 일 없다는 듯 출연과 촬영을 이어갔고 SNS도 활발히 해 논란입니다. 소속사는 해당 보도를 본 뒤에야 사실을 알게 됐다며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